안녕하세요, 주방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붕어빵 세트를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거기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느냐? 자, 바로 2국짜리 붕어빵 팬과 이 기름칠하는 이 붓펜도 넣어주셨고요. 붓펜? 솔 같은 걸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 믹서라는 이 반죽 믹스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통팥도 들어있었습니다. 통팥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붕어빵에 팥을 가득 넣은 뚱뚱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볼까요? 짜잔! 이빈 볼에다가 반죽 믹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잘 섞어줘야 되거든요. 반죽 믹스는 반 정도만 사용해 볼게요. 그럼 500g이겠죠? 오왔어! 오, 반죽 색깔이 하얘지가 않고 노래요. 그쵸?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색깔이 잘안 보일 거예요. 또 쏟았군. 여기다가 부으는 걸 보여줄게요. 부으는 거. 제가 이 정도. 짜잔, 500g 정도 가루를 넣어줬는데요. 벌써 달콤한 냄새가 나요. 핫케이크 믹스 냄새?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군. 이제 1대1 비율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넣어줘. 조심조심. 반죽이 너무 무거워. 반죽에 물을 많이 넣으면요, 빵에 부드러워지고요, 물을 적게 넣으면요, 빵이 바삭해진대요. 저는 뭔가 되직해서 좀 빵이 바삭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Oh no! 햇빛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저한테 그림자가 지네요. 어떡하죠? 저 햇빛을 때릴 수도 없고. 가끔 햇빛이 촬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마저 반죽을 해볼게요. 어떡하죠? 제가 가스불을 켤줄 몰라가지고 여기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될것 같네요. 왜 소리가 가스 새는 소리밖에 안 나지? 여러분, 사실 말할 게 있는데요. 저걸 어떻게 키우냐? 무서워 죽겠네. 데로데라. 드디어 해냈습니다. 30분 만에 해결된 것 같아요. 붕어빵 못 만드는 줄 알았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팬을 달궈줘 보겠습니다. 너무 올리고 싶었어. 자자, 팬을 올린 다음 뚜껑을 열어서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팬에다가 기름칠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열이 다 됐을 때 반죽을 넣어주면 된대요. 딱 봐도 너무 뜨거워 보여. 짜잔! 내가 아까 만들어 놨던 반죽. 엄청 가득 채우면 안 되고 60% 정도 반죽 넣어줘야 된대요. 아주 소량. 하기 전에 소스 팥을 넣어봅시다. 제가 보이죠? 진짜 통팥이야. 이만큼 넣어도 될까요? 오마이갓.
끝까지 다시 들어가게끔. 아주 좋은 생각이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니까 꼬리까지 팥을 채워도 좋아요. 반죽을 한 번 더 덮어주면 됐네요. 와, 이거는 정말 단팥빵이 될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 첫 번째 작품은 항상 성공할 수가 없나 봐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오! 붕어빵이잖아! 엄청 잘 익었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붕어빵을 덜어볼게요. 오, 둘이 완전 합쳐져가지고. 짜잔! 아, 이쪽은 탔네. 제조전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 오, 성공! 바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완전 성공했어요. 짠! 8개의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지금부터 맛을 한번 봐볼게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이거 봐봐요. 제법 붕어빵 같죠? 너무 귀여워. 먹어볼게요. 붕어빵 맛이 나 진짜로. 팥 엄청 맛있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체험 키트가 너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